안녕하세요. 근양유입니다. 자, 오늘은 트럼프가 파월을 자르려고 한다. 그래서 파월 입장에서는 야, 왜 나 자르려고 그래? 이런 이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거든요.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초유의 사태입니다. 아니, 정부가 어떻게 중앙은행의 장을 자른다는 얘기를 하냐.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.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. 도대체 트럼프의 워딩이 무엇인지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요. 영어로 써보겠습니다. 자, 이 표현인데요. 그러니까 파월이죠. 파월이 그거 그냥 계속 하도록 내버려둬 라고 얘기할 때 이 let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. 이 let이라는 표현에서 유추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요. 나 트럼프거든? 근데 내가 파월 너 있잖아. 내가 이거 너 파월 그만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냥 놔두는 거야. 너 그냥 좀 더 잘 할 수 있게 내버려 둘게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.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트럼프가 야, 내가 너 자를 수 있거든? 근데 그냥 계속하게 해줄게. 단 조건이 있어. 어떤 조건이냐면 내 말을 잘 들어야 돼. 내 말을 잘 들으면 너 계속하게 해줄게. 알았지?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. 근데 이제 파월 입장에서는 트럼프 말 듣고 싶지 않거든. 그러니까 이제 야 그러면 나 그럼 자르려고 그럴 거야? 어떻게 될 거야? 이런 생각들이 들고 벌써부터 갈등이 지금 고조되고 있습니다.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요. 얼마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닉 티밀하우스 기자라는 분이 있어요. 이 친구는 사실은 굉장히 시장에서 부각이 많이 받았던 이유가 파월 의장이 FOMC 회의하기 전에 전화하거든요. 야 닉, 야 이번에 25라고 알고 있는데 야 이번에 50할 수도 있어. 그거 좀 잘 좀 얘기해봐 시장하고.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화하면서 사실상 연준의 대변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친구입니다.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요. 근데 이 기자가 트럼프가 파월을 공격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. 야 우리 형 건들지 마. 나 이게 진짜 파월, 난 내 파월이 형이야. 너 왜 나 건들어. 그러면서 이제 막 비방하는 장문의 기사를 썼더라고요. 굉장히 장문의 기사를 쓰면서 만약에 트럼프가 파월을 공격하고 파월을 해임하려고 하면 이거는 선례가 남아서 어떤 연준 의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냐. 큰일 날 거다. 그리고 이렇게 되잖아? 그러면은 시장이 급락할 거야. 아유, 각오해. 그런 일 하지 마. 트럼프 하지 마. 형, 우리 파월, 우리 형이야. 하지 마.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를 썼다라는 거죠. 그만큼 지금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가 왜 파월을 공격하는지를 보려면요. 언제로 가야 되냐면 2018년으로 가야 돼요. 2018년 당시에 한참 트럼프가 중국하고 싸우고 있을 때입니다. 중국하고 싸우고 있는데 관세를 매겨 마라 뭐 그러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파월이 자꾸 금리를 안 내리는 거죠.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요. 제 기억이 파월은 진짜 중국보다 나쁘다. 난 중국보다도 싫다. 진짜 꼴도 보기 싫다. 왜 저렇게 말을 안 듣냐? 내가 지금 중국이랑 싸워야 되는데 지금 미국 경제가 안 좋으면 되겠냐? 쟤는 진짜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? 지금 미국을 위한 거야 안 하는 거야?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공격을 합니다. 파월도 아마 트럼프 하면 아주 그냥 진절머리가 날 거예요. 진절머리가 났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언제 알 수 있었냐면 지난주에 11월 FOMC 회의가 있었죠. 11월 FOMC 회의면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건 뭔가요? 아, 금리를 인하하나요? 어떻게 되나요? 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? 이게 아니었어요. 가장 집중을 받았던, 가장 주목받았던 질문은 뭐냐면은 파월, 트럼프가 너 자른데 어떻게 할 거야? 라는 질문이었습니다. 이게 황당한 거죠. 금리나 경제가 아니고 야 너 잘린데 너 어떻게 할래? 이 질문이었다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데 그때 파월의 표정을 제가 실시간으로 봤거든요. 파월의 표정이 이랬습니다. 노! 이런 식의 표정이 됐는데 싫어! 마치 기자에게 뭐라고 항의하듯이 노!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! 나 변호사 출신이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. 니네들이 나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나 변호사 출신이야. 나 법 잘 알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법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가 나를 해고할 수 있는 가능성 없어. 안 돼. 그거 안 된다니까? 라고 강하게 얘기하면서 나는 끝까지 내 임기를 채울 거야. 내 임기 2026년 중순까지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. 그럼 파월은 왜 이렇게 안 나가려고 할까요? 라고 생각해보면 파월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 생각해보시면 여러분 미국의 인플레이션은요 얼마 전까지 9%까지 올라갔었습니다. 이 9% 인플레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.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끔찍한 일인데 어쨌든 이 9%대의 인플레이션이 오늘 밤에 발표될 인플레이션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%대까지 낮아졌어요. 그러니까 많이 낮아졌죠. 그런데 사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 과정에서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는데
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는데 물가를 이렇게 잡았다. 야, 금리도 이렇게 높였는데 물가도 이렇게 잡았고 경기 침체도 없었어? 박수, 다 같이 박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. 물론 비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, 파월이 있을 때 9%까지 갔어. 처음부터 9%까지 가지 못하게 했어야지. 이거 뭐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라고 하더니 9%가 뭐냐? 아유, 자격 없는 놈! 이라고 비판하시겠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9%나 되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2%라고 낮추는데 경기 침체도 없이 했다고? 야, 이거는 박수 받아야지 라고 얘기하면서 파월, 이거 제대로 끝내면 너 여기로 가라, 여기로 가라. 이제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뭐냐면은 연준 의장 중에 잘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명예의 전당이 있다면 파월이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냐? 사실 이 기사도 닉팀이라고 기사가 쓰긴 했어요. 어쨌든 명예의 전당, 나 이제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. 근데 웬 말입니까? 트럼프가 나 그만하라니. 그러면 너무 나의 명예에 흠집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? 그래서 파월 입장에서는 내가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야 되니까 나 계속하게 해줘. 근데 나 네 말은 안 들을 거야. 이런 이제 갈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첫 번째가 이제 파월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두 번째로는 연준의 독립성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. 자, 연준의 독립성. 이 말이 이제 독립성. 나 니랑 상관없이 네가 말해도 안 듣고 내 의지대로 하겠다는 것이 이제 독립성이잖아요. 이 말이 유명해진 게 이제 한국은행 창룡 총재가 이야기하면서 좀 유명해지기도 했었죠.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은은 정부에게는 독립적이지만 연준에게는 독립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연준에게는 영향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독립성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됐습니다. 그런데 이 독립성이 왜 중요하냐면요. 사실 보면은 미국 정부하고 미국 연준을 비교해보면요. 정부의 입장에서는요. 경제가 좋은 게 좋을까요? 안 좋은 게 좋을까요? 사실 정치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경제가 안 좋으면 안 좋습니다. 경제가 좋아야 내가 다음에 또 표를 받아가지고 또 대통령을 해먹을 거 아니겠어요?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에서는, 대통령 입장에서는 경제는 그냥 좋으면 좋은 거예요. 그러면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게 좋을까요? 그냥 덜 좋은 게 좋을까요? 아니, 좋아도 더 좋은 게 좋아요. 그냥 경제는 좋아도 안 좋아도 계속 경기를 부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만 있습니다. 좋든 안 좋든 계속 더 좋게.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? 예를 들어서 미국 경제가 이 정도의 성장을 해야 되는데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어요. 아, 그러면은 부양을 해야죠. 이 정도의 속도로는 성장을 해야 돼 라고 해서 부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. 근데 만약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면 너무 오버하지 마. 좀 일로 내려와 라고 하면서 성장을 눌러야 되는 거예요. 그것이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.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이 정도 성장하고 있는데 야, 더 가, 더 가, 더 가 라고 한다면 누군가는 이것을 눌러줄 수 있는, 누군가는 아니에요, 그거 아니야, 금리 올려서라도 어떻게든 막아야 돼, 인플레이션 오면 큰일 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독립성을 연준이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연준 의원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. 실제로 2018년에 트럼프가 파월한테 막 욕을 하면서 막 뭐라고 말하고 할 때 연준 내부의 지도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긴급 대책회의를 했다고 합니다. 아마도 지금도 아마 그 12월 FOMC 회의가 있기 전에 파월을 포함한 연준의 핵심 수장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할 거야. 야, 트럼프 어떻게 할래? 저 꼴통 어떻게 해? 이런 생각을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. 근데 이제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트럼프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? 아니, 너무 당연히 연준한테 내버려 두는 게 맞는데 트럼프의 로직은 뭘까요?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저는 이건 뭐 제 생각인데요. 이거죠. 야, 지금 전쟁이야. 전쟁. 중국이랑 하는 전쟁이라니까. 만약에 지금 우리가 더 여기서 치고 나가지 못하잖아? 그럼 중국이 우리나라 이겨버리면 어떡할래. 큰일 난다니까. 그래서 내가 일론 머스크도 효율성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있지도 않았던 거 내가 만든 거 아니야. 왜?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우리 믿는다니까. 야, 이거 아메리카 이거 더 그레이트하게 만들려면 이거 그냥 대충해서 될 거 같니? 안 돼. 그냥 내 맘대로 해야 돼.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. 지금은 전쟁이다. 누구랑? 중국이랑. 여기서 밀리면 끝난다. 라는 그 위기의식을 강조하면서 아유, 파월 뭐 됐고. 야, 내가 더 부자야. 내가 더 잘해. 너 그냥 조용히 해. 금리 내리라면 내리고 올리라면 올려. 라고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. 자,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갈등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의 고민은 이런 겁니다.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건데요. 일단 당장 12월 FOMC가 문제예요. 12월 FOMC 회의에서 과연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까요?가 문제입니다. 벌써부터 지난주까지만 해도 12월 FOMC 회의 한 80% 정도의 확률로는 금리 25BP 인하 확정이지 뭐라고 생각했었는데
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로 이 확률이 80%가 아니고 지금은 50%대까지 낮아졌습니다. 이 정도면은 반반이란 얘기예요.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.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. 금리 인하를 안 하게 되면 또 우리나라는 또 문제예요. 원화가 더 약세가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트럼프와 파월의 갈등 구조가 앞으로 FOMC 회의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고 이렇다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연준의 파월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얼마를 매길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부각될 수도 있는데 지금 금리를 내려서 인플레이션을 더 부각시키는 게 맞냐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12월 FOMC 회의 자체가 불확실성에 노출되게 된다라는 점,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효율성이라는 명목으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라는 점 등등을 감안해보면 저는 지금 최근에 미국 주식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. 근데 연말 연초에 됐을 때 분명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생각합니다.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는 분명히 빅배스를 하고 싶어요. 그리고 그 빅배스를 누구한테 시킨 거냐면은 일론 머스크한테 시킨 겁니다. 아마 그 일론 머스크가 X에서 사람 자를 때 싱크대를 들고 갔거든요. 내가 여기다 다 빠뜨려 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X의 임원들 다 잘라버리고 직원들 절반 잘라버렸거든요. 그런 행동들을 미국의 공무원들한테 한다는 얘기예요. 진짜 막 벌벌벌 떨 것 같거든요 지금. 근데 일론 머스크는 그렇게 할 사람이잖아요. 그래서 아마도 이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시장에서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은요 제가 트럼프와 파월의 갈등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.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도 하고 미국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첨예한 갈등이 예상됩니다.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.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끝내기 전에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. 여러분 네이버에서 이효석을 검색하시면요.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로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혜택은 뭐냐면요. 첫 번째로 모닝효 그리고 나이트효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들을 압축해서 설명드립니다. 핵심적인 내용들을 설명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시고요. 두 번째로는 시시각각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비트코인을 포함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꼭 아셔야 되는 내용들에 대한 전략을 세워드리고요. 세 번째로는 투자하는데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. 그래서 이걸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좋은 게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연간 구독을 하시면요. 저희가 진짜 좋은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요. 그것은 PER 다이어리입니다.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을 높일 수 있는 그 다이어리를 저희가 정말 오랫동안 기획해서 고급 다이어리로 만들었거든요. 이번 주 일요일 17일까지 연간 구독을 하신 분들에게 무료로 PER 다이어리를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잊지 마시고요.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근양이었습니다.